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반 캠 책이 여기 있지. 책을 보면서 그렇죠. 페이지는 70. 71페이지. 사각 형태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자, 소재 전체 크기가 80, 뭐 60이야, 80이야? 60, 60에 58. 60에 58. 자, 60에 58 돼 있고, 왼쪽에서 돼 있고, 여기다가도 잡고 이렇게 그려보는데, 자, 폭은 일단은 20, 어디서 그러나? 29에 46, 29에 46으로 이렇게 해두고, 29에 46 됐고, 적용하시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홈 부위. 자, 홈의 폭은 3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에 42. 3에 42.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적용하시고, 홈 부위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라는 치수가 있구나. 여기를 잡고, 그렇게 그리는데, 52에 15. 52에 15. 자, 이 정도로 해놓으면, F9 눌러서. 자, 단도로 보면, 트림, 한 요소, 여기를 연장, 얘를 자르고, 그리고, 여기 못다이고, 갔다가 왔다 갔다가, 여기 못다이 들어가고, 갔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얘도 잘라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대충 되겠죠. 그다음 센터 라인을 하나를 그려놓고 밑에 있는 부분은 싹 지우고 자, 반 조각만 그리는 거죠. 얘도 없어지면 되겠죠. 화면에서 끝점 표시해볼까? 여기 끝점이 뭐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건데. 아닌데? 여기 끝점 있죠? 그럼 지워야 되겠고. Shift 버튼 눌러서 찍었을 때 다 선택이 될 수 있게. 선택이 되네요. 자, 이 영상에서 C가 2다. 못다기. 못다기를 2로 하겠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 쭉 오다가 여기도 C가 2다. 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R이 3. R이 3. 3R로 하니까 딱 다네. 이렇게. 자, 외형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28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28. 28이면은, 파이가 28이니까, 옵셀에서 28 나누기 2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 24라는 치수가 있네요. 24에서 4만큼. 4만큼. 되어 있고, 32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32 나누기 2. 자, 트림에서 세 요소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기로 이렇게 하는 건가? 잠깐만. 여기 32라는 게 또 따로 있구나. 여기가 32. 32. 32. 32 나누기 2.
있냐? 네? 아, 외경으로 따지니까 그렇구나. M32니까 32에다가 피치 1.5.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나누기 2.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다. 1.5 나누기 2죠. 확인. 트림에서 한 요소로 넘어갔다가 얘가 여기서 잘려야 되겠네요. 잘리고 얘도 여기서 잘리고. 자, 이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부위는 그 나사의 골지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골지름이니까 속성에서 약간 회색으로 표현하고, 일단 원래 가는 선 실선인데 점선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노란색깔 회색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게 호칭 지름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인데 32짜리니까 이게 호칭 지름이 되겠고, 자, 이거는 지금 피치값 1.5를 뺀, 즉 기초울 크기가 되겠네요. 기초울 크기 이게 15.25라고 되어있는데 30.5가 되겠죠. 왜냐면은 1.5를 뺀거 32에서 1.5를 빼면 30.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30.5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위가 되고, 이 홍부위는 나사를 감안을 해서 준것 같은데 32라는 치수가 여기가 되어 있는 거죠. 16이라는 지수가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 2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외형으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트림에서 여기 없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도 없어지면 되겠죠. 얘도 중심축 개념에서, 여기 선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기계 타입을 일단 바꿔야 되겠네요. 머신 형태에서 선반, 목록에서 2축으로 하겠습니다. 레이드 2축, 슬란트 베드 MM 추가. 여기에서 선반에서 기계 타입 바꿔주시고, 기존의 머신 센터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면도 바꿀까요? 작업 표면도 선반 직경, 플러스 D, 플러스 Z로 하겠습니다. 좌표를 바꿨죠. 자, 제로 설정 들어가 볼까요? 자, 제로 설정에서 외곽 포인트 찍어주고요. 그 다음 길이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유값을 좀 주겠습니다. 여유값을 어떻게 줄까? 여기 길이에다가 그 척에 물릴 양 25만큼을 플러스 할게요. 25만큼 플러스 시켜서 그 작업할 것이고, 그 다음 외형도 여유값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mm씩. 그 다음 우측에도 1mm 여유가 있어야 되겠고, 좌측은 됐어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좌측은 25만큼 더 뺐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유를 안 줬어요. 뭐 저도 상관없고, 일단은 여유값 사용하겠다 체크해서 이런 모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1mm, 외곽에 1mm 여유 있고, 왼쪽은 척에 물릴 양을 만큼 여유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커팅으로 잘라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엔터. 자, 그 다음 척에 물리는 속성, 여기서 재료를 10만큼 물리겠습니다. 10만큼 물리겠다. 여기서 확인하시게 되면 쉐이딩 처리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홈브라이트로 따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드릴링을 먼저 하래요. 공구 목록은 안 나오죠? 응? 뒤에 있네요.
공고 목록이 있어서 이 공고 목록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센터들이 있으니까 센터들로 찍고 드릴 작업하고 순서대로 되어 있네. 아, 순서가 되어 있구나. 이 순서대로 하죠.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작업. 센터 드릴을 찾는데 스포트 센터. 센터 12짜리. 이걸로 할까요? 직경이 12. 이거는 6 디아메터, 12 디아메터.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센터 드릴은 이 치수가 호칭 치수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4짜리 센터 드릴이거든요. 보통 외경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호칭 치수가 아니에요. 얘는 직경이지 얘가 호칭 치수거든요. 이 센터로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하면 되겠네요. 공고 번호는 1번. 스테이지 번호 1번. 이게 스테이지 번호지 공고 번호는 알 텐데. 1번이 아니라 10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10번으로 되어 있네요. 10번. 그냥 옵셋 번호도 10번. 여기 보시면 이 번호가 그거예요. 10번. T101000. 10번이거든요. 그 다음 전사수는 1200. 아, 분당 이송으로 계산해놨네. 분당 이송 잘 안 쓰는데. 그 다음 이송 속도가 회전당 0.05로 되어 있죠. 회전당 이송 속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절사 속도는 딱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회전수를 고정시켰네요. S1200으로. S1200으로 고정하겠습니다. 회전수 RPM으로 1200.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0.05. 최고 RPM 1200. 이렇게 주겠습니다. 절사 속도 G97이죠. G97, S1200, 그 다음 이송 속도는 F0.05. 최고 RPM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RPM 제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혹시라도 G96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단순 드릴 작업. 센터 작업이니까, 제로 상단의 위치는 X는 0이고 Z는 1 되겠죠. 안전 높이는 한 15 정도 주겠습니다. 절대로 줄까? 절대로 하죠. 그 다음에 R점 위치는 5 정도 주겠습니다.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마이너스 저번에 7 줬나? 7? 8? 오케이. 자, 7 정도 주는 걸로 하고 드릴 사이클로 하겠다. 그 다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약간 이제 그 드릴 센터가 들어간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센터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생겨가지고 얘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제 여기다 드릴 작업 하겠다. 드릴 작업 하기 전에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를 찍은 거죠. 자, 드릴 가공하겠어요. 드릴 작업인데 드릴은 20파이짜리 드릴로 뚫으라네요. 20파이짜리 이거는 지금 안에는 28인데 28은 이제 황상 작업이나 정상 내경 작업 하라는 얘기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뚫어 복사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드릴을 찾으면 되는데요. 드릴이 20짜리가 여기 있네요. 드릴 20파이짜리 이건 무시하고요. 20파이짜리 여기 있고 더블클릭 해보면 속성에 보시면은 20이라고 돼 있어요. 직경이 그렇죠? 자르도 20이고 20 돼 있네요. 오른쪽에서 공구번호는 여기 보니까 12번 옵셋번호 12. 이송속도 여긴 0.2로 돼 있네요. 0.2. 그 다음에 추측회전수는 350. 최고 RPM도 350. 이렇게 주겠습니다. 파이가 크니까, 그쵸? 센터 같은 경우는 파이가 작잖아요. 4파이 기준으로 맞춰야 되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 20파이니까, 파이가 크니까, 그만큼 회전수도 낮췄죠. 그 다음, 단순 드릴 작업에서, 드릴은 칩브레이크 G74 사이클을 쓰겠습니다. 가공 깊이를 넣어야 되는데 가공 깊이는
이게 소재의 길이가 60이거든요. 일단은 60, 마이너스 60으로 잡고요. 거기에다가 그 20파이죠. 20파이 곱하기 0.3. 거기에다가 관통 길이 2mm. 마이너스 68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몇까지 집어넣나? 얘도 68.5까지 집어넣네요. 마이너스 68까지 집어넣겠다. 체크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폐값이 있는데, 폐값은 얘가 얼마 집어넣었대? 3을 집어넣었네요. 그냥 2로 하죠. 2로 하겠다. 다음 팩도 2로 하겠다. 팩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팩 클리어런스는 0.5. 후퇴하는 양이죠. 이게 이제 두 줄 방식으로 출력을 했을 때, 나는 출력 안 했네. 이게 R 얼마 출력되는 그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팩 클리어런스 0.5. 그다음 확인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계산했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여기 날급 보정을 체크하면 얘가 알아서 계산해요. 68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그러면 이제 이 그 추가되는 삼각형, 이제 빨간 삼각형을 뒤로 옮겼을 때 작업이 된 모양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툴패스를 보면 일단 센터로 와서 찍고요. 그 다음에 드릴로 와서 관통하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외경 거친 절삭, 외경 황삭 작업 하겠습니다. 1번 공구네요. 그 다음에 150에 0.25, 1의 절임량 3mm씩. 여기서 1의 절임량 3mm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경으로 따졌네요. 2mm입니다. 2mm. 자, 하공 경로에서 외경 황삭 가공 체크. 황삭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잡아야 되겠지. 잡고 다음 확인. 공구는 0101 이걸로 하겠다. 1번 공구, 그 다음에 0.25 똑같이 되어있네. 그 다음에 얘는 크고 여기는 150, 최고 RPM 2000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회전당 0.25, 황삭 피드죠.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는 겁니다. 절삭 속도는 150, G96, S150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최고 RPM G50, S2000 황삭 조건 클릭. 절임량은 기본이 2mm예요 2mm로 하겠습니다. 가공률이 0.2, 0.2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게 황삭 작업이다. 0.2mm를 남겨놓고 작업을 했죠. 근데 외경 황삭을 했는데 여기도 단면을 쳐야 되겠죠. 그 내용은 언급이 안 돼 있죠. 외경 다듬질 절삭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 단면도 황삭으로 쳐서 단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단면 가공을 체크를 해서 이걸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1번 0.25, 150, 최고 RPM은 2000. 단면 조건에 가서 가공 여유만 0.2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황삭이니까 정사경로긴 하지만 단면가공이긴 하지만 이제 정상용이 아닌 황삭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 미절삭된 부위가 여기를 치고 나면 미절삭된 부위가 0.2mm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경 정삭 작업 하겠습니다. 공구번호는 3번, 절삭 속도는 170, 이송 속도는 0.15.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 체크. 자, 체인은 여기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잡겠습니다. 잡고 확인. 공구는 55도짜리 얘를 쓰는데 공구번호는 03번. 이송 속도는 1호. 그 다음에 커팅 스피드는 170, 최고 RPM 2000. 정삭 조건에서는 됐고,
처음 들어갈 때좀 확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입할 때만 확장을 한 2mm 줄까? 아니, 2mm 더 줘야 되겠나? 더 줘야 되겠구나. 봐라?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겠네. 저 필요 없는 거죠. 황상을 하고 할걸 그랬나? 일단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여기를 한 1mm 정도만 확장을 하고요. 들어갈 때, 복귀할 때도 확장을 한 0.5 정도 주겠습니다. 확인하죠. 확장을 왜 줬냐면,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작업 안된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제 황사 작업을 할 거니까, 그건 다 치고, 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자, 끝나는 부위를 보면, 지금 여긴데, 황삭 작업을 아까 여기서 했는데요. 이 황삭에서 확장을 좀 주죠. 진입 복귀해서. 복귀할 때 확장을 한 2mm 줄게요. 2mm 정도 줘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그 다음 정삭까지 하는데, 어라? 정삭할 때, 좀더 해야 될것 같네. 이 끝단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이 정삭 툴패스가 끝났을 때, 경로는 좀 확장이 됐는데, 노즐 알 때문에 실제 끝난 부위까지 작업이 안 됐네요. 그래서, 조건에서 여기 복귀할 때, 여기도 한이 정도 확장하죠. 이 정도 확장하고, 황사갈 때도 아까 얼마 줬었나? 확장을 5를 5까지 그냥 확장하겠습니다. 5까지. 황삭을 5mm 확장하고요. 정삭은 2mm 확장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황삭, 여기는 정삭. 여기를 단면을 칠 거거든요. 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정삭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외경 정삭 했고, 홈 작업은 나중에 하는구나. 나사랑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은데. 자, 외경 다듬질, 외경 홈, 홈 했네. 홈 절삭, 외경 나사. 외경 다 끝냈구나. 자, 그럼 여기 홈 작업을 하죠. 강홈 경로에서 홈파이 가공 체크, 두점 체크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잡겠다 해주시고요. 엔터. 홈은 이게 폭이 얼마였었지? 이게 3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3파이짜리가 있죠? 그냥 3파이짜리로 찍고 빠질까? 그냥 3파이로 하겠습니다. 3파인데 공구의 형상은 왼쪽에 있는 이런 타입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얘를 더블클릭을 해서 1.8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3으로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1.85라고 하는 부분 3짜리를 찾는데, 인서트 블록에서 1.85라고 되어 있는 부위를 3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비슷한 게 있네요. N151.2-300-30-5G 3짜리거든요. D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확인. 공구번호는 홈바이트가 5번 1357로 되어 있네요. 5번. 그 다음 이송속도는 100분의 8 좋네요. 0.08. 그 다음에 정삭 필요 없고, 그 다음 주축 회전수는 RPM으로 하지 않았나? 절삭수도 90을 줬네요. 그냥 할까요? CSS로 90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최대 회전수는 200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 홈파기 형태에서는 황삭만 할게요. 정삭 끄고 황삭만 체크하신 다음에 가공 여유 값은 0. 그 다음에 드웰 시간은 초단위로 500. 500이면 0.5초예요. 뭐 2000으로 주고 싶으면, 2초로 하고 싶으면 2000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찍고 빠지는 거죠. 폭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찍고 빠져야 돼요. 근데 이제
종점 위치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온다는 거죠. 2시간 줬기 때문에. 자, 이제 나사를 낼 건데요. 나사의 조건을 보니까 M46에 피치 2짜리. 46에 피치 2짜리인데, 나사, 외경 나사 작업인데, 바이트는 뭐, 그냥 피치 2짜리로 한다라고 하고, 13577번, 알케온 500 고정, 되어 있네요. 가공 경로에서 나사 가공 체크. 나사 바이트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어떤 거냐 했는데, 이거야 아마 2짜리일 것 같아요. 더블클릭 해볼까요? 2짜리 맞죠? 피치 2짜리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공고번호는 7번. 스테이션 7번. 그 다음에 이송속도는 무시. 회전수는 500. 최고 회전수 500. 왜 500이냐고요? 500으로 적어져 있으니까. 나사 형태에서 피치 값은 2. 이 2를 줘야 돼요. 그래야 앞에가 들어가요. 회전나 이송으로 2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 2를 줬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여기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수 곱하기 피치 2 해서 아까 분당 이송으로는 1000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작업. 그 다음 나사 외측 지름 체크해서 외측 지름 엣지 부분 하나 찍어주면 46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이었을 때 산의 높이가 1.19. 1.19. 엔터. 그러면 내측 지름이 들어가죠. 나사의 시작 위치는 못다기가 시작되는 부분 체크하고, 나사의 끝 위치는 홈이 끝나는 부분 체크. 이게 3밖에 안 되죠? 3이 1.5. 1.5니까 피치가 2. 2의 반절이니까 반절보다 좀 지나간 거죠. 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죠. 경에까지 약간 조절하면 되겠죠. 그다음 나사 가공 조건에서는 얘는 박스 G92로 사용하겠습니다. 횟수는 8번. 뭐 8번 정도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입할 때 여유를 10을 줬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0 주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냥 나사 바이트가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나사 바이트의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예요. 지금 기준이 얘 같은 경우는 경로가 안 보여. 지금 이 홈의 가운데 위치까지 경로를 생성하겠다 했잖아요. 이 나사 바이트의 중심 끝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팅할 때 어디다 기준 잡아요? 이거 여기다 잡는 거야? 아니면 가운데 나사 홈 포인트를 잡는 거야? 포인트요. 네? 여기 포인트에다 기준 잡아요? 맞아? 아니요. 아니 수업시간에 했냐고. 지성씨 어디다 잡아? 포인트 잡아? X, Z 터치할 때? 네. 그래? 오케이. 그러면 됐고. 혹여나 여기다 터치할 경우에는 값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렇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나사 외경까지 샀네요. 그죠? 자, 외경 나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외경 나사, 그 다음 내경 거친 절삭, 내경 황삭 작업이죠. 내경 황삭을 여기까지 작업하면 되겠죠. 자, 가공 경로에서 황삭 가공 체크. 체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뭐가 있네요. 이렇게 잡아줘야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겠다. 확인. 내경 바이트가 뭘로 할 거냐인데, 쭉 가다가 내경 바이트 여기서 나오네요. 얘가 16짜리, 얘가 20짜리인데, 일단 가장 작은 걸로 하죠. 이게 기초 홀이 20파이니까, 뭐 이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때 안 됐었나? 일단은 더블클릭 해보죠. 더블클릭해서 이게 9로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20으로 뚫었는데도 수정했었나? 그래서 얘를 한 6 정도로 바꿔볼까요? 6 정도로 바꾸고, 보링바에서도 여기 A라고 하는 치수를 그때 10으로 바꿨었나 했던 것 같고요. C라는 치수를 6에 6, 6이면은 6에다가 5, 5에다 6, 11? 11은 너무 큰데, 8 정도 줬나? 8? 좁으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미리 보기가 돼야 돼. 되네요. 그죠? 대충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공구 번호는 내경 거친 절삭이 번호가 2번이네요. 2번. 자, 이송 속도는 0.25. 황삭이니까.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130. 최고 RPM은 2005년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7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황삭 조건에서는 1회 절임량 2mm씩 절삭하겠다. 절삭 연위는 0.2mm를 남겨놓겠다. 나머지 부분은 됐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할 때죠. 들어갈 때 2mm 정도가 연장이 돼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복귀할 때도 약간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할 때는 한 1mm 정도 일단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1mm 정도 확장을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해 보죠. 장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쳐버리죠? 왜냐면은 여기에 두께를 표현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얘가 한 번에 절삭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재료인식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다가 약간 연장을 해줘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확장 1mm를 줬나? 1mm. 여기서 1mm 정도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1mm 정도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 소재에 남아있는 소재만큼만. 이렇게. 대충. 얘를 4 정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로 체인을 잡으면 돼요. 다시 잡을게요, 체인. 여기서 체인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취소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체인을 잡는 거죠? 체인이 날리네. 전체 다시 체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분기점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잡히네요. 전체 다시 체인에서 여기 부분 체인에서 대기를 체크하시고 잡겠습니다. 대기를 체크하면 연속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기를 체크하지 않으면 처음과 끝을 찍다 보니까 이게 두 개로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 하나의 체인으로 잡혀야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재생성. 이제 깊이 감을 하죠. 아까는 깊이 감을 안 했죠. 그거는 그 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선이. 이 선이 있으면 얘가 깊이 감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삭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체인 잡기 귀찮으면 얘를 체크를 해서요. 다 잡혀버렸네. 여기만 RT 해서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동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얘만 해놓고 얘를 가지고 정삭 가공 체크해서 한번 그거 안 가지? 시작과 끝이구나. 체인 기능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게 아까 내경 그 황삭이었죠. 그 다음에 정삭 하는데 16자리 디아메타가 또 있긴 해요. 근데 그 목록에서 선택을 눌러서 16파이짜리 디아메터 얘를 더블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얘를 눌러서 새로운 공구를 하나를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공구가 아닌 새로운 공구를 다시 불러온 거죠. 자, 불러오는데 더블클릭해서 팁의 크기를 바꿔야 되나?
0.6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딩바의 크기도 아까 1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에 한7 정도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이름이 같아서 문제가 됐었나? 이거를 PNC로 바꿔볼까요? FINISH, FINISH, FINISH. 그러면 이제 공구 이름이 바뀌어서, 얘는 라프였었거든요? 근데 얘는 PNC로 바꿨어요. 그리고 공구 번호는 1357, 아니지? 246. 246. 내경 다듬지 잎사귀 4번이네요. 4번. 4번, 4번. 자, 이송 속도는 0.15. 그리고 절삭 속도는 150. 최고 RPM 2000. 자, 정삭 조건에서는 시작할 때 체크할 부분이 있었죠. 시작할 때는 45도 경사지게 들어가는데 축소를 0.5 정도를 축소하겠다 체크를 해서 몹따기를 주면서 들어가고, 끝날 때도 몹따기를 주면서 살짝 먹어볼까요? 먹을 수 있나? 살짝 먹어보겠습니다. 축소를 0.2mm 정도 축소를 해서 살짝 먹어서 빠져볼게요. 빠지면은 충돌 날까? 확장을 1분 줄여볼까요? 이렇게 했을, 충돌 나요? 그럼 주지 말까? 단면을 쳤을 때, 내가 걸렸다. 죽었어요? 대신 걸려서 다행이네. 자, 복귀할 때,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만들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빠져나가는 식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여기다 2를 주고,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경로는 이렇게 생성이 됐거든요. 공구 들어갈 때 일단 못다기를 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빠졌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단면을 쳤을 때, 못다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게 어떻게 하느냐. 경로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경로를. 그럼 그 경로를 따라가게 할수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뭘 수정하려고 하냐면, 45도로, 45도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못따기에서 얘를 한0.3 정도, 0.2 정도, 0.2 정도, 0.2 정도를 이렇게 못따게 주는 거죠. 근데 노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준 다음에 얘를 좀 연장을 시켜서 연장을 1, 0.8이니까 1 정도 하면 되겠지. 1 정도로 연장을 시키는 거죠. 시킨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까? 안전하게. 그러면 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잘라야 되겠다. 뒤에서 얘를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잡을 때 얘가 와서 얘와 얘는 반전시켜서 Alt를 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정삭 경로로 잡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황삭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황삭은 좀 다시 잡는 걸로 하고,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겠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단 체인을 안 잡으려고 하니까 반전시켜서 Alt E, 그 다음에 E가 잡혀야 되겠죠. 이렇게 Alt E. 자, 얘는 황삭 경로에 사용하는 체인이죠. 체인은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재생성하게 되면, 자, 이제 얘를 한번 볼까요? 얘가 들어갔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끝날 때, 4경 바이트가 이게 안 되구나. 이게 뾰족한 바이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바이트가 이거밖에 없나? 약간 경사진 바이트가 있는데, 바이트 팁을 바꾸겠습니다. 이 팁을 뾰족하게, 뾰족한 팁으로 바꿀게요. 이거는 이제 뭉툭하잖아요. 황사공부라서 그러는데, 여기 공부에 보시면은 팁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얘가 황사, 정사기죠, 이거죠. 여기 그렇게 보시면 팁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뾰족한 것도 있을 텐데, 55도 말고, 35도짜리. 35도, 지름이 6짜리. 6짜리면 될까? 한 4, 5짜리로 해볼까? 5짜리.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이 있거든요. 이게 끝이 좀 뾰족하게 생긴 거 있는데 얘로 하면은 될것 같아요. 재생성 해볼까요? 얘인데 여기를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노즈알 값도 영향이 있을까? 여기 진입 Z축 이송 형태에서 들어가겠다 체크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부분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재생성. 자, 그러면 끝부분에서 살짝 들어갔다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기. 보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들어갔다가 주고 빠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여기 들어가 버렸네. 근데 얼마나 양이 많지는 않아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부분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황사하게 해서 원추 제거를 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가 약간 씨가 주어져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단면을 쳤을 때, 여기를 단면을 쳤을 때, 이 부분이 씨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돌려물려서 다시 이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가 되죠. 물론 여기도 감안해서 살짝 들어갔다가 빠져도 되긴 돼요. 아, 이거는 홈바이트에서 할수 있어요. 홈에서 절단바이트에서 할수 있으니까 상관됐고. 일단 여기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내경 정삭을 했고요. 여기를 홈 작업으로 좀더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자, 가공 경로에서 홈파이 가공 체크하시고요. 두 점으로 체크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홈, 내경 홈 바이트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1.85로 되어 있는데, 이건 4니까 좀 그렇고요. 얘를 3으로 바꿀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팁에, 인서트 팁, 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300짜리. 300이, 여기 300에 5G. 이건가? 5G. 203012.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이건가? 이거 돼 있죠? 이렇게 생긴 팁이 있어요. 공구 번호는 2로 246 얼마야? 24 내경 홈 절삭이니까 6번. 6번으로 666. 정사 개념에서 한 100분의 5. 그 다음에 회전수는 500으로 했나? 절삭 속도로 줬네요. 절삭 속도로 30을 줬네요. 30. 최고 RPM 2000. 여기서 RPM을 체크하고 500을 줘도 돼요. 별 차이 없습니다. 홈파기 형태에서는 얘도 황삭만 하는 걸로 하죠. 정삭 끄고 황삭 500.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하는 걸 보면 내려와서 한번 찍고 옆으로 가서 또 한번 찍고 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홈 작업이 여기까지 된 거죠. 자, 일단 이 부위 이제 나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지? 아, 이게 나사가 되어 있죠? 그럼 나사가 C가 있어야 될 텐데? 보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었구나. 제가 안 그랬구나.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군. 여기가 C가 있네요. C를 1.5로 주겠습니다. 이를 도면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려면 다 수정돼야 될것 같기도 한데, 귀찮긴 하네요. 여기다가 못다기를 줘야 되는데, 1.5로 노트림을 해서 이렇게 못다기를 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죠. 나사 작업이니까 들어갈 때그 면치까지 같이 감안해서 주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체인을 지금 잡을 때 아까 정사각으로 들어갈 때 얘로 체인을 잡았는데 체인을 얘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라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트림에서 한 요소로 잘라내서 체인을 황삭에서도 영향을 받겠나? 들어갈 때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재생성하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고, 정삭에서 들어갈 때 진입복개사가 경사지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접선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mm 정도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축소를 했는데, 축소를 끄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정사각에서, 그치. 여기 내가 체인 안 잡았구나. 체인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걸 체인으로 수정해야 되니까, 다시 체인에서, 여기서부터 체인을 잡아야 돼. 아까는 여기서부터 체인이 잡혔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체인을 잡는 걸로 해서, 끝날 때도 이걸로 잡는 걸로 하죠. 자,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한번 끝날 땐 됐고요. 들어갈 때도, 얘가 제가 왜안 됐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얘가 재료가 업데이트, 홈 때문에 그러나? 재생성.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됐네요. 여기가, 재가 된 걸로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여기도 못다이가 됐고요. 기존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이 부분을 생략했네요. 여기 보시면 C가 주어져 있죠. C가 있어야죠. 탭이 들어가는 분역에는. 자, 그럼 여기 이제 나사 작업을 하는데요. 가공 경로에서 나사 가공 체크. 나사 바이트는 내경 나사 바이트. 내경 나사 바이트인데 그 피치 값이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1.5짜리를 찾아야 돼요. 더블 클릭해 볼까? 2짜리네요. 얘는 1짜리고 얘는 1짜리고 1.5는 안 보이네요. 근데 아마도 여기 있지 않을까?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150을 찾아볼게요. 없나? 160 있는데 150 없네. 이게 아닌가? 이런 거 옆에 뭐, 네. 여기 있나? 16에 01에,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이걸로 확인하시면 1.5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팁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팁의 두께가 있어요. 팁의 두께가 지금 미터 단위계 이쪽으로 돼 있는데, 보강 60도. 60도는 맞게 맞는데, 인서트 두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평면도만 보여 있는데, 우측면도를 보시면, 이게 뒤에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경 나사 바이트 보셨으면 알 건데, 근데 얘가 일자로 돼 있어요. 팁의 형태를 원래 줄수 있는데, 인서트 저장, 삽입공 삭제. 이게 셋업 공구. 이게 공구글이, 이게 없네요.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인서트 두께를 최대한 줄일게요. 한 0.1 정도.
0.1이면 말이 안 되나? 원래는 이게 그 두께는 있는데 밑에 부분이, 뒤에 부분이 깎여 있어야 그걸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뒤에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주고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뭐라고 안 하는데 일단은 공구 절삭 조건을 주면 내용 나사바이트가 8번. 8번. 그다음에 여기도 8번. 그다음 이송 속도는 피치값이니까 됐고. 그다음에 500rpm. 이것도 500. 나사 형태에서 여기다 1.5. 1.5로 하면 앞에 가면 1.5로 바뀌어요. 이게 1.5에 회전수 500. 이렇게 작업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 나사 형태 조건에서는 외측 지름. 외측 지름, 내측 지름이 있는데 산의 높이는 0.89인가요? 0.89에 그 다음에 외측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골이 되겠죠? 아니다. 골로 하니까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외측 지름을 내측 지름을 이것만 다시 하면 되네. 0.89. 30.2인데? 아, 맞네. 30.2가 맞나?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30.2에, 나 외측 지름은 32. 32에다가 이 산의 높이만큼 감안해서 내측 지름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에서는 여기를 찍어주고요. 끝 위치에서는 홈바이트 가운데 위치 정도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나사 가공 조건에서는 박스 형태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횟수는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는 한 6번 정도 줄까요? 그다음 여유량은 주지 말고 끝날 때도 여유량 주지 말고요.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됐어요. 얘가 들어갈 때 홀더가 닿는지 한번 보죠.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홀더를 좀 줄여도 될것 같긴 한데 들어갔다가 빠져서 간섭 안 받네요. 이 정도면 뭐 간섭 안 받아도 되겠네. 들어갔다가 다시 작업하고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모의 가공을 했을 때그 모의 가공을 해볼까요? 모의 가공 했을 때 이게 나올까? 그게 좀잘안 나오던 것 같은데 센터 작업하고 드릴 작업하고 외경, 나사, 안에, 역시 죽어버리네요. 자, 지금, 최대한 작게 만들었는데, 뒤에 부분이 안 닿게 했는데, 그래도, 내경 나사 부분을 표현을 못하네요. 여러분도 그래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나사 바이트를 작게 만들었긴 한데 이게 돼야 될것 같은데 왜안 되지?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홀더를 줄이면 될까? 홀더를 줄여도 홀더 간섭받는 건 아닌데 왜안 될까? 그러면은 뭘 바꿔주면 될까? 컴페어, 줌, 줌을 땡겨볼까? 줌 어큐레이션. 내경 나와요? 네, 그 생크 부분만을 좀 바꿔야 돼요. 아, 생크를 바꾸면 나와요?
생크 크기를 좀 바꿔보죠, 그러면. 이게 개인 눈안 잡다. 우리가 이제 나사 홀더가 들어갈 때 지금 홀더가 상당히 크긴 커요. 그래서 그 나사 바이트의 크기도 크기는 그냥 놔둘까? 일단 조건에서 이 공구 수정에 들어가서 홀더의 크기, 이 홀더를 체크를 해서 A라는 치수가 지금 9.525인데 이것도 줄여볼까? 9.5에 이 9까지는 안 되거든요. 한 4 정도 줘볼까? 4 정도를 주면은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수는 코너 알부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지수는 두께. 1.1367, 1.5니까. 네, 이 정도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홀더 부분에서 A라고 하는 치수가. 그쪽 말고, 왼쪽. 예, 거기를. 치수 뒤에 클립해서. 숫자가 수정이 안 되네? 위에 누르면 돼요. 위에 체크란 있어요. 체크란. 이거? 아니요, 아니요. 옆에. 이거? 아니요. 그 점 있잖아요. 동그란 거. 아, 이거? 네. 그 숫자 수정하고 다시 밑으로 찍으면. 숫자를 얼마까지 바꿨어요? 저 한 10에서 15. 10? 10. 다시 동그란 거. 샹크의 단면 형상. 네,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를 삼각형 형태로 바꿨다는 얘기죠? 아니, 사각형은 동그라미. 사각형은 동그라미. 네. 크기를 바꾸고, 네. 동그라미 바꿨다. 네. 여기 A라는 지수는 안 바꿨어요? 그것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10으로 바꿨고, B라는 지수는 길이니까 상관없고, C도 14. 14면은 10. 5, 5에다가 4, 9, 7? 이런 모양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이걸로 바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로 확인을 클릭했을 때, 작아졌네요. 홀더가 일단 작아졌고요. 나사 바이트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들어가서, 간섭을 안 받네.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이 간섭을 받아서 삭제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무기가공 해보죠. 아, 홀더 형태를 바꾸고 치수를 수정하니까 홈 파기 한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홈 파기에서 홀더에서 얘도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 형태로만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오 오케이 되네요. 자 단면 영상 한번 볼까요? 단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게 내경 지금 작업할 때 내경 홈에 홀더 부분 홀더를 원형 형태로 바꿨는데 좀 작게 바꿨어요. 실제 홀더가 이렇게 작거든요. 아까 너무 크기 큰 홀더를 사용을 했는데 홀더를 홈 작업할 때 이게 이제 홈 작업인데
홈 작업할 때에도 폴더를 원형으로 바꿨어요. 원형으로 바꿔서, 왜냐면 이게 홈 작업하고 나서 후퇴를 할 때, 이 홀더 부분이 반대쪽을 충돌로 인식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충돌은 안난것 같긴 한데, 예, 충돌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이 반대쪽이 지금 절삭이 된 걸로 표현됐기 때문에, 홀더 부분을 좀 더, 원형으로 해서 작게 만들었고요. 이 여기 홈바이트도 좀 너무 두껍네요. 모양상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얘도 좀 두께를 좀 조절해 볼까요? 홈바이트에서 두께가 4.95인데 한1 정도만 바꿔보죠. 자, 이게 이제 나사 바이트고. 자, 홈 작업할 때도, 아까 홈 바이트가 폭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웠는데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이 들어갔다가 복귀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사 바이트로 들어가서 안쪽을 나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홈 작업할 때하고 나사 작업할 때 지금 홀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홈 작업할 때그 인서트 두께도 좀 줄였고요. 그다음 홀더에서 그 홀더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원형 형태로 바꿨습니다. 크기는 뭐 10으로 해도 되고요. 이건 12.5 좀큰 편이니까 10으로 해서 원형 형태로 바꿨고요. 그다음 나사 바이트 작업할 때도 공구에서 인서트 두께는 이제 1로 잡았고 홀더 부분에서 이게 사각 형태에서 25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수치를 10으로 바꾸고 원형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A라고 하는 치수도 직경이니까 10이니까 10으로 바꿔줬고 C라는 치수를 이제 팁의 크기가 아까는 팁의 크기 이게 10 정도 군과 얼마 돼 있었어요. 이게 안쪽에가 이제 팁이 너무 컸죠. 팁이 크면 홀더를 줄였을 때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 팁의 그 내측 내접원의 직경도 4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홀더 크기가 그러면 이게 4하니까 지금 A라는 치수가 10이니까 4, 5죠. 반대로 5에다가 4. 그래서 한3 정도가 튀어나올 수 있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점을 수정해서 하니까 모의가공이 됐더라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됐고,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해서 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홈 작업을 해서. 자, 그럼 여기를 홈 작업을 할 텐데, 홈 작업이라고보다도 절단 작업이죠.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 그 단면 절단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단. 얘를 체크를 해서 절단 컷오프 영역 점을 찍어라 되어 있네요. 컷오프 영역 점. 이 점을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공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공구가 우리가 그 커팅 바이트도 3짜리가 있다라고 치고 얘로 커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홈바이트 만든 거네요. 외측 홈바이트. 이걸 가지고 하겠다. 5번이고, 이송 속도는 0.1. 0.1. 아까 홈바이트가, 외경 홈바이트가, 0.08을 줬었죠? 8. 그 다음에 추출 회전수, 커팅 스피드를 90을 줬고, 90. 응? 90이 안 먹냐? 뭐라? 90이 안 먹네? 뭐 일단 뚱따 하고 얘는 2000, 2000, 얘는 90 먹고 그 다음에 컷오프 조건에서 진입량 2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공구 복귀 적용 기준 안함 절대 정도 뭐 되어 있는데 일단 됐고
커팅 포인트 접점이라고 되어 있죠. 접점은 여기가 될 것 같고요. 14라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뒷면 소재, 뒷면 재료, 뒷면 재료를 절삭 부위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를 3이라고 줘볼까요? 3. 그 다음에 절삭에서 앞면 반경, 뒷면 반경 뭐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건 좀 놔둬보죠. 그 다음에 코너 부위를 못다기를 하겠다. 조건에서는 못다기 값은 0.2. 45도로 여유값, 알값, 뭐 0.2 되어 있는데 그대로 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설정 적용 반지름 14.5, 새로운 설정 적용 반지름 일단 됐고, 이거는 우측 보정 쓰겠다. 자, 일단 이렇게만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C를 주긴 줬는데요, 얘가 이쪽을 찍어버렸네요. 재료와 공구 충돌, 가공 경로 쓰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일단 예를 해서 계속 하죠. 지금 찍었는데 공구가 커서 그런가? 얘가 여기를 찍어버렸네요. 그럼 공구 형상을 보죠.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찍었네요. 아, 3만큼 떨어져서 찍었구나. 그 3이라고 하는 조건을 0으로 바꾸면 될 것네요. 얘를 0으로 해야 되겠네요. 내가 찍은 포인트를 기준, 소재를 남길 거냐고 물어본 건데 남길 필요는 없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뭐야, 제대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홀더, 이 팁의 길이가 여기가 다네요. 더 긴 거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홀더에 가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홀더에서 이 길이 값, 이 C라고 하는 값이죠. C라는 값이 8.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8.2인데 한 15 정도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15 정도를 길게 해서, 15 정도 길게 하면은 되겠죠? 좀 길어졌나? 좀 길어진 감이 있죠? 해서 다시 재생성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여기를 C를 주는 거예요. 이 부위를 C를 약간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여기 부분을 약간 못다기를 해놨잖아요. 그 부위를 찍고 빠진다. 근데 좀 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타이트하게 들어갔는데 상관없겠네요. 못다기 돼 있으니까. 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뭐야? 지금 다시 한번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조건에서 그 컷오프 진입량은 이제 원래 소재에서 얼마 정도 여유를 두고 들어가겠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복귀 적용 기준, 복귀할 때도 2mm 정도 복귀하겠다는 거고, X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지점까지 들어가겠느냐, 근데 14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뒷면 재료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살을 두께를 놨는데 살 두께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0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살 두께를 안 남기겠다. 그리고 못다기 코너 적용을 눌러서 조건에서 0.2 못다기를 주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설정 적용 반지름이 14.5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보조 이송 스핀들 속도? 이건 뭐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되면 놔두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해서 모의 가공을 체크했을 때, 가공을 마치고 나서 남은 양. 자,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요. 그럼 밑에다가 바구니를 달아놓고, 뭐야? 없어져 버렸네? 떨어졌나 보네. 바가지에다, 바가지에 있나 본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 게 나와 있네? 픽스처, 무브 리스트, 어디 있는데? 남겨놓은 게, 키프 칩. 리무브 칩인데, 리무브 칩, 키프 칩.
다 없어져 버렸는데? 원래 이제 남아있는 형상을 보이게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픽스처, 스톱. 디스턴스, 컴페어, 칩. 크리어홀 했는데도 안 되네. 다시 한번 보죠. 플레이 하는 거. 일단 드릴 작업을 하고. 소재 형상을 보이게 하는 게 있을 텐데. 다음 외경 작업. 다음 내경. 내경 나사. 절단. 자, 절단하니까 툭 떨어졌어요.